이 침상이 완전 절절 끓는 구들장 침상입니다. 여기가 세라믹이야. 아, 요거예요. 여기서 이제 돌가루가 90%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을 때 여기 한번 등치지고 한 2시간만 나오면 개운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예산에 맞춰서 문의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정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최초의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좀 힘드신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지금 타겟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형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일반적인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자, 근데 한번 뒤를 열어보시면 이 안에는 캠퍼밴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침상이 완전 절절 끓는 구들장 침상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온도가 보면 41도까지 네, 바닥 온도가 올라가고요. 최대 5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52도까지 올라가는데 네, 저희가 이불을 채워놓으니까 44도까지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온도는 지금 32도까지 네,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 지금 그러니까 건식 난방으로 바닥이 이제 꾸며진 네,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을 만든 회사는 경북 고령에 있는 캠핑카 시대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스타렉스 또는 스타리아 네. 전문 차박 캠퍼밴으로 네. 개조를 전문해 주시는데 네. 가장 큰 특징이 지금 찍었던 요 구들장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제 통상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네. 그래서 7월달 8월 15일까지는 좀 더울 수 있지만 나머지 밤에는 한 10개월 정도는 이제 구들장이 없으면 캠핑하기가 좀 추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보통 사실 캠퍼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식의 난방 방식도 존재하고 그렇죠. 네. 히터 방식만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여기를 열선 방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히터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온수매트 같은 경우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네. 구두는 아닌 거 정확히 말하면 구두는 아닌 거죠. 돌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 돌이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위에 상판에 세라믹이거든. 이렇게 돌가루 90%. 아, 잠깐만 옆에 가볼게요. 네. 아, 그거 제가 미처 못 봤네요. 자, 옆에 보시면 이게 네. 지금 이제 만드는 과정 속에 건식난방 바닥인데 여기가 이제 건식난방이에요. 여기가 세라믹이야. 아, 요거예요. 여기서 이제 돌가루가 90%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구두장이 맞죠. 이게 지금 덮여지는 건가요? 이렇게 이게 덮여지고 네, 덮여지고 이렇게 이제 장판이 마감이 되는 거죠. 아, 네. 이거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돌가루가 함유된 네, 90%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구들이 맞다. 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건식으로 이 배관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부동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미국산 친환경이고요. 네. 이건 영하 30도가 되더라도 얼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비중을 맞춰서 테스트를 했고요. 네. 저희가 2017년부터 네. 이 구들장을 시연을 했고 특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7년 된 업체죠. 네. 뭐 1, 2년 된 업체가 아니고 우리는 네. 7년 된 업체고 전품목 무상 AS는 5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가정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공간이 지금 대략 몇 평 정도 될까요? 한 반평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평수로 근데, 친다면. 네. 네. 근데 두 명 자기는 괜찮아요. 네. 이게 1200에 한 1700, 1800 나오니까요. 그 두 분이서 이제 움직이기에 부담 없고, 통상 스타렉스 스타리아는 2인 정도. 네. 은퇴하시고 부부가 이제 운전하기 편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네. 다시 이제 오늘 완제품으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은 아예 포커싱을 은퇴하시고 전국을 좀 다니면서 그렇죠. 좀 유랑도 하시고 아니면 좀 낚시도 하시고 네. 그런 분들이 기존에 쓰는 또 승용차는 따로 있고 네. 요거는 세컨카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또 하나로 하시는 이거 하나로 다니시는 분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비용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왜냐면 이제 물론 대표님이 이제 포커싱 맞춘 거 은퇴 부부들을 그렇죠. 포커싱 맞췄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이제 고정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렇죠. 범위 그리고 애초에 차를 만들 때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네. 그런 조건이 좀 부합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이 부합되는 상태입니까?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중고차로 하셨어요. 네. 그 뭐 방금 보신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새 차만 뭐 기본 3200에서 4500까지 되는데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기본 1000만 원에서 많게 2000만 원까지 구매가 중고로 가능하고요. 그다음 제작 금액 같은 경우는 이 침상만 들어간다. 아무것도 없이. 네. 그럼 250. 해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전기 넣고 TV 넣고 전자레인지 넣고 싱크대 넣고 이렇게 하면 금액은 올라가겠죠. 그렇게 했을 때 뭐 한 1600 완전 나는 뭐 엠보싱부터 해서 뭐 태양광 다 하고 싶다. 그럼 2400. 그러면 결론은 내가 가진 예산에 맞춰서 네. 하시면 돼요. 남들이 다 한다고 내가 할 필요 없고 이거랑 똑같아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뭐 가까운데 저렴한 데는 아파트 1억짜리도 있고 강남 같은 30억짜리도 있잖아요. 네. 그건 내 예산에 맞춰서 다 작업해드립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일단 요 옆에 가구도 필요 없고
네. 네. 컨트롤패널만 있으면 되고 바닥만 절절 끌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했을 때는 한 1,000만 원 초중반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네. 이런 거 다 없더라도 어차피 전기, 기본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태양광, 네, 태양광 480W 네. 들어가 있고 네. 배터리 들어가 있고 주행 충전기와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했을 때는 한 1,200에서 한 1,400만 원 봐도 되겠다. 아, 온돌 네. 들어가서 이게 핵심이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부터 이게 작업을 했어요. 네. 근데 국내나 세계나 요 제가 최초로 했다 그러면 다들 안 믿으시겠지만 특허 라이센스도 있고 우리가 뭐 밴드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시작한 그 연도가 다 나옵니다. 그게 들어가야 된 이유가 이제 사람들 흔히 생각하기에 야 이거 바닥만 네. 온돌로 꾸며주는데 뭐 비싸라고 하겠지만 네. 이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조건이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시전기도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타사 AS도 다 해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북 고령에 있지만 경기도에서 많이 오세요. 제작하러 이 차도 그렇고 저 차도 다 경기도 네. 차인데 근데 이제 대구 분들은 경기도 잘 안 올라가세요. 근데 난중에 전화가 오세요. 우리한테 다 전화하셨던 분인데 구두장만 할 수가 없냐고. 아. 그러면 전기 시스템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화를 내세요. 왜 이래 비싸냐고. 다른 데 만드셔갖고 우리 시스템이 아닌데 그럼 돈이 더 많이 들죠. 그렇게 말하면 또 댓글 달아요. 불친절하다. 비싸다. 알겠습니다. 시급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 조건이 온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무시통기터 돌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전기가 필요하고. 배터리 들어가야 무시통기터 장착을 해야 되고. 태양광도 또 방전돼야 되고.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달아야 되는 거고. 네. 기본 조건이 부합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나오는 거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히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베파스토 개념이 아니고 맥스 5.0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맥스 5.0. 그렇죠. 무시통기터죠. 네. 요거 지금. 네. 요거는 온수도 되고. 온돌도 되고 히터도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다 접목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뭐 계신 분들은 뭐 히터만 되는 분들이 와서 구두장 해둘라 그러면 그 길을 못 쓰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 청수 얼마 들어가죠? 청수는 스덴으로 직접 용접해서 100리터가 들어갑니다. 100리터요? 네. 스타렉스 스타리아에? 그 국내에서 저희가 제일 큽니다. 네, 플라스틱 통이 아니고. 그러면 배터리가 그 정도 하면은 배터리가 몇 암페어 들어가죠? 기본? 우리가 배터리가 400암페어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뭐 기술력이 없어서 인산철 쓰는 건 아닙니다. 인산철 같은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서 로켓 배터리 제일 타입 400암페어, 200, 200 두 개에서 400암페어를 넣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5년 이것도 보장을 해줘요. 5년. 인산철입니까? 아니요, 제일. 그러니까 제일 타입. 그러니까 우리 혼은 납산 배터리. 그렇죠. 오. 근데 그래?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 갖고 뭐 버티겠냐? 얼마 쓰겠냐? 그러는데, 우리 고객들은 지금 5년, 6년째 다 캠핑을 잘하고 있고, MBC, SBS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납산 배터리로도 충분하다? 그렇죠. 문제 없죠. 충전도 충분히 잘 됩니까? 우리가 쓰는 거는 태양광 3시간만 받으면 그날 쓰는 양이 다 충전이 됩니다. 구두장 돌리고, 냉장고 돌리고 다. 아, 지금 태양광도 올라가 있죠? 480W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죠. 네. 480W까지. 480W인데 이거는 하드 타입이 아니고 플렉시볼이라서, 플렉시볼은 1년 지나면 네. 효율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그에 맞춰서 보강을 다 했습니다. 지금 7년 된 업체지만 뭐 태양광 안 돼갖고 뭐 교체해주고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야, 좀 특이하긴 합니다. 네. 보통 인산철 많이 쓰는데 여기는 이제 납산으로 400암페어가 맞춰져 있고 네. 플렉시블 위에 천정에 태양광 네. 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 400암페어인데 혹시 인산철로 하겠다 하신 분들은 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긴 하는데 권장은 안 합니다. 아, 권장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산철을 하시면 1년에 몇 번 AS 와야 되고 1년 지나면 유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자꾸 제 자랑해서 죄송하죠. 7년 됐지만 배터리 유상으로 본인이 가실 말고는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무시동 히터 장치되는 위치가 어디죠? 무시동 히터는 안전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안에 좀, 설치하는 게 아니고 네. 외부에 이제 설치해서 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해서 모든 연소가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뭐 감지 이런 위험 전혀 없습니다. 위험한 거. 그렇죠. 토출과 다 밖으로 되기 기계 때문에 기계 자체가 외부에 있습니다. 기계가 자체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온도랑도 민감할 텐데 그 영향 크게 없습니까? 온도랑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왜냐하면 2018년도 19년도에는 연소되는 기계는 무조건 법적으로 외부에 달아야 됐거든요. 근데 19년 후반기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그냥 안에도 달아도 맞아요. 되는데 우리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무조건 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열어봐 주시죠. 네. 저희가 온도 체크 아마 끝냈고 네. 자 여기 또 확장이 되는 또 네.
선반 한 300 정도인데 그럼 2100 네.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신 분들은 여기서 주무시면 되고 네. 키가 작으신 분들은 저기 한 1780 나오니까 네. 그렇게 냉장고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DC 100리터 네. TV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자, 여기 수전인데 총수 네. 100리터라 그랬습니다. 네. 그 물탱크 위치가 어디죠? 물탱크는 요 전자레인지하고 저 옆에 이제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밑으로? 그렇죠.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스테인리스 통으로? 그렇죠. 아, 거기 우리, 통이 이제 열 수 있다 그랬나요? 뚜껑을? 뚜껑은 여기 난중에 필요하면 여기 저쪽을 분해하면 가능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동판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뭐 실내에 있으니까 여기서 동판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밖에다 세워놓지 않는 한은. 밖에 세워놓더라도 볼러 틀어놓으면 문제 없고요. 그렇죠. 통상 우리가 캠핑 갔다 오면 물은 다 쓰거든요. 그래서 뭐 뜨거운 물, 찬물 쪽만 다 틀어놓으면 동판은 안 됩니다. 드레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드레인 같은 경우도 이제 물 빠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안 만든 이유가 뭐냐면 네. 처음에는 만들어 드렸는데 네. 실제로 캠핑 갔다 물을 다 쓰거든요. 네. 그리고 드레인을 만들어 주니까 이쪽 라인을 안 빼시더라고요. 그럼 여기 얼어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고객들한테 항상 갔다 와서 무조건 다 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 찬물 쪽. 그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빼야 된다. 그리고 캠핑할 때는 절대 얼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 방따뜻하게 되어 있으니까 얼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분도 오세요. 타사에서 만들었는데 얼어가 겨울 캠핑 못 하겠다고. 그럼 안에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구조상 안 되는 부분도 좀 많고 그게.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전 쪽인데요. 한번 네. 열어봐 주시면. 수전은 이제 요거는 이제 싱커블 국산 거를 쓰고 있는데요. 네. 뭐 예쁜 것도 많아요. 강화유리 된 거. 근데 싱커블 자체가 요 수채 구멍이 작아서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는 경우는 가정집과 똑같은 걸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캠핑을 해보니까 뭐 양파 껍데기하고 파 껍데기 이렇게 버리면 막혀버리더라고. 바풀하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오피스텔 사이즈 딱 맞게 들어가. 저는 이제 실제로 캠핑을 해보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외부 샤워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외부 샤워기, 버튼이죠. 네, 외부 샤워기 열서 바로 쓸 수 있고요. 사실 스타렉스 스타리아에서 100리터의 양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통상 이제 이걸 만들어 돌려고 하더라고. 요관 개념으로 해서 휴대용으로. 그래서 요거는 바로 빼서 그렇죠. 요것을 바로 볼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쓰고 넣을 수 있게끔. 네, 이거는 별매품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별매품. 근데 이제 말씀만 잘하시면 뭐 우리가 그냥... 서비스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드리고 있고 네. 요런 방충망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여름철 같으면 이제 덥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충망 이걸 안 하면 덥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방충만 해서 네.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 굉장히 심플하고 뒤로 가보시면 그리고 이제 완전 스트레스 차박이에요. 이거는 그죠? 뭐 외부적으로 뭐 캠핑카처럼 보이는 게 전혀 없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외부에 타공이 없습니다. 보시면 네. 여기도 보면 외부 타공이 없고 그러네요.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 안쪽으로 이쪽에 우리가 다 하고 있거든요. 청수 주입부터 해서 뭐 인버터 아울렛이죠. 다 쓸 수 있게 돼 있고 아울렛 그리고 청수 주입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전 충전인데 한전 충전 우리가 다뤄드린다. 지금까지 한전 충전 하신 분들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충전은 다 자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왜 마감 안 하냐 좀 지저분하다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 열이 가장 많이 차기 때문에 아. 한기 좀 될 수 있게 왜냐하면 가정집 냉장고 같은 경우 백시에 좀 이겨가라 그러잖아요. 그 개념으로 해서 여기는 오픈을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재는 다 편백과 바닥은 아카시아를 하는 이유가 아. 저기 보시면 네. 바닥은 우리가 아카시아를 하는 이유는 때가 많이 타거든요. 바닥은 이런 바닥 같은 때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천연 오일을 매겼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하나 보여드릴 거 우리는 실전 캠핑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이제 고하중 레일을 쓰지 않아요. 고하중 레일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특이한 이유일까요? 고하중 레일은 어차피 나무에다 박는 거거든요. 네, 보통 여기 이제 달려 있죠. 철제로 해서 쭈루룩 달리듯 달리고요. 그렇죠. 우리가 쓰지 않는 우리 써보니 고하중 레일 터져요. 나무가. 아, 철제로 나무가? 해야 철제대 철제끼는 괜찮죠. 목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화중 레일은 나무와 나무일 때는 네. 문제가 되지만 철과 철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네. 여기는 나무인데 고화중 레일을 쓰게 되면 당연히 터지겠죠. 나무가 찢어지든가. 아,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자체 나무만을 해서 오일을 발라서 유동이 없게. 근데 저희보다 더 잘 만든 업체들도 많겠죠. 근데 제가 경험상 제가 써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다. 이게.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실전 캠핑카인데요. 보면 이 안에 이제 두 분 놀러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다 이게 커요 이게. 이게 작은 의자가 아니에요. 아, 체어군요, 저 의자. 의자인데 이렇게 보시고. 아, 그러니까 릴렉스 체어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 큰 그런, 걸로 해서 아, 이런 의자도 부담입니다. 아, 이런 제가, 치어가 들어간다. 제가 178인데 큰 의자를 했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게. 이런 의자들까지 다 들어가고 낚싯대 들어갈 것 같아요. 낚싯대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게임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네. 그 예쁜 캠핑카들도 많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변한데 이러면 짐을 못 넣어요. 그걸 고려해서 왜냐면 여기가 다 변환이고 이러면 짐을 어디 넣을 거냐 이거죠. 큰 짐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실전 캠핑카를 고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세 개가 있습니다. 네, 길이도 똑같습니다. 길이 똑같아요. 가운데랑 다를 것 같은데 가운데 제일 길지 않을까요? 똑같습니까? 폭만 조금 차이가 나고. 폭만 다르고 길이는 똑같네. 길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보시면 아카시아. 아카시아 나무로 그렇죠. 바닥에 대놓고 위에 그러니까 바닥에 아무것도 안 된 게 아니라 그렇죠. 대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작업한 게 아니고 아카시아를 하고 여기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런 물건을 넣겠습니다. 깊게 또 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캠핑카 시대는 그 실전적인 거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매주 고객들 캠핑을 가거든요. 근데 캠핑 가서 AS 나고 문제는 저 밑에 기어다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도 힘들고 저도 놀러 갔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AS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써보고 만들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광고하는 것도 이제 유튜브 올리는 것도 우리가 5년차 때부터 이걸 했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실제로 이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공간 저 위에도 네. 있고요. 다 쓸 수 있게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록 터지지 않게 이걸 다 짜맞춤 식으로 자 작업을 했습니다. 300입니다 저기도. 네. 네. 여기를 그냥 원판으로 쓰면 시간이 지나면 틀어지거든요. 근데 틀어지지 않게 다 작업을 했고요. 네. 저 안쪽에도 작업할 수 있고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밥상같이 밥상도 쓸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제 여기 온돌 공간 여기를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문화가 한국 온돌이 세계 표준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먼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한국으로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저도 그렇지 몸이 안 좋을 때 여기 한번 등치지고 한 2시간만 나오면 개운해요. 땀 쫙 빼고. 요즘 같은 환절기에도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자면 좋죠.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제 캠핑카는 200호입니다. 네. 200호에서 한 2시간만 땀 빼고 쭉 나오면 진짜 몸이 가벼워요. 편백 향에다가. 지금 요거는 이제 스타렉스 차량이고 네네. 요거는 스타리아 차량인데 네. 스타리아 스타렉스 둘 다 가능한데 네. 이제 5벤 3벤 승합이 있잖아요. 네. 그런 차량 기준은 또 달라지는 게 있나요? 틀려지는 거는 이제 세금적인 부분은 원적 네. 원래 내 뭐 35,000원에 35,000원 그대로 하고 6만원에 6만원 캠핑카 구조 변경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통상 3벤이나 5벤을 하시는 경우는 뭐냐면 구인승이나 라운지를 하는 이유는 속도 제한이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라운지 같은 경우 세금 자체가 비싸요. 구인승은 차값도 비싸잖아요. 차값도 비싸 4,500 뭐 이런 네. 풀옵션 한데 근데 3벤이나 5벤 하시는 분들은 저렴하면서 속도에 안 묶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3벤 5벤 하시더라고. 격벽을 제거한 거죠. 5벤이다 여기 격벽을 제가 했으니까 5벤. 네. 그래서 여기 창살도 우리 깔끔하게 다 네. 마감했고 센팅도 작업을 요건 세금도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5벤이고 구조 변경이 되면 어떻게 바뀌는 거죠? 차장이? 구조 변경을 하면 특수차, 특수차라고. 캠핑카로 바뀌는데요. 네. 세금은 똑같아요. 3만 원. 그러니까 승합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실내를 교체할 거기 때문에 승합 말고 그렇죠. 5벤, 3벤으로 중고를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11인승부터는 속도가 잠겨버려 있으니까. 그렇죠. 불편하죠. 네. 승합보다는 3벤, 5벤이 훨씬 더 유리하다. 화물이니까요. 근데 또 장점은 또 승합은 뒤에 에어컨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요. 승합, 그 배는 뒤에 화물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앞에서 에어컨 틀어서 미니 DC 선풍기 있잖아. 쭉 네. 내보내면 시원해지면 되죠. 엑슐레이터 같은 걸 또 빼주면 되죠. 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타겟층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네. 은퇴하신 분들.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최소화 될 수 되는 걸 원하시는 분들. 네. 뭐 연금으로 사시거나 그런 분도 많기 때문에 네. 고정금이 크거나 아니면 최초의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네. 좀 힘드신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지금 타겟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효율적으로 이런 온돌 네. 겨울에 뜨뜻하게 지질 수 있는 이런 실내 공간 마련해 주는 게 아마 캠핑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5벤으로 만든 차량이고 네. 이건 스타렉스인데 그러니까 스타리아 5벤보다는 스타렉스 5벤, 3벤 중고가 더 쌀 거 아니에요? 연식이 그렇죠. 있으니까. 연식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더 싸죠. 그럼 만약에 나는 스타렉스 5벤, 3벤 그 중고를 좀 구하기 힘들다 하시면 대표님 말씀 주시면 효차량도 제가 구해드렸습니다. 아, 구해도 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네. 왜냐면 제가 정비하고 다 점검하고 구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일반인들은 요차를 구하면 뭘부터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계속 구해주고 있고 대형 카운티 다 구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 일반인보다 제가 좀 더 알겠죠, 자세히는. 자, 그러면 대략 시세가 네. 대표님
이런 스타렉스 좀 쓸만한 5벤, 3벤 차량 중고 네. 평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한 15년에서 한 17년씩 같은 게 한 1,5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차량가가 1,500 네. 정도. 아, 1,500 평균 한 1,500 정도 잡으면 그렇죠. 그러면 웬만 괜찮아요. 다. 그러면 안에 이제 온돌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대략 한 2,800 정도? 풀옵션은 그렇죠. 한 2,800, 3,000 정도 보시면 차량가 되고 차량가 포함해서 네네. 예. 그리고 안에 뭐 좀 더 집어넣는다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만 필요 없다 은닝도 필요 없다 더 내려가면 되고 그렇죠. 왜냐 여기 은닝이 달려 있는데 잘 표시가 안 날까요? 높이하고 아 요것도 특징인 것 같네요. 무튼 이게 은닝 달기 되게 힘든데 이게 지하 주차에 들어갈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죠. 방에 들어가죠. 통상적으로 이게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발판을 이만큼 올라가 10cm가 거기 또 10cm 올라 이만큼 올라가죠. 이게 출입문에 간섭받아갖고 그렇죠. 쉽지가 않은 건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차체 높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테나 높이랑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닝을 뭐 이제 하면 좋긴 한데 이제 굳이 안 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뒷문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은 안 하시는 분은 진짜 스텔스 하시는 분은 난 장박인데 여기다 텐트 쳐놓고 짐 좀 가져두고 놓으실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닝도 빼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닝도 LED반데 우리 고객 중 한 분이 구조 변경 갔는데 빠꾸 맞았다고. 아 전기 검사 갔다가 왜 그러니까 어머 오링등이 달려 있다고 안 된다고. 그건 내가 그 담당자 공무원 바꿔 그한 TS죠 전화했고 아니 공부 언제 하셨냐고 지금 법이 바뀐 지 언제냐고 법적으로는 은행이 달려 있으면 운행 중이라 하면 안 되지만 정차해서 은행을 피기 위한 등 폈을 때 요거 등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근데 은행이 없는데 달면 그렇죠. 불법이고. 네, 정확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스타리아보단 스타렉스의 네. 중고 5벤, 3벤으로 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네. 대략 스타렉스 5벤, 3벤 중고 화물차를 구매할 때 평균 가격은 한 1,500만 원 정도. 네. 거기에다가 요렇게 온돌까지 꾸며서 쓸만한 정도로 만든다고 하면은 대략 뭐 천만 원 중반대에서 그다음 뭐 위에 한다 네. 그러면 금액이 또 올라가지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금액이 예산에 맞춰서 그렇죠. 문의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가는 차량가 포함해서 온돌까지 들어가면 아까 한 2,800 정도 차량가 포함해서 그렇죠.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꼭 필요한 거 하면 또 마이너스 옵션으로 빼주게 그렇죠. 되면 더 낮게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물론 비싸게 하려고 치면 한두 끝도 없죠. 네, 낮추는 게 더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캠핑카 시대 제작 기간은 대표님 제작 기간은 뭐 기본 침상만 한다 아무것도 없이 전기 없이 네, 네. 그럼 아침 일찍 오시면 저녁에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요? 하루만 우리 밴드 이런 데 보면 하루에 아침 일찍 오셨다가 네. 찾아가 경기도로 가시는 분도 많아요. 온도를 하려면 좀 시간 걸리잖아요. 온도를 하려면 어차피 전기가 들어가야 한 달은 보셔야 돼요. 와,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한 달인데 이게 로테이션이 돌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대씩 나와요. 지금 밖에도 차가 있지만. 그렇죠. 일주일에 한 대씩 나오는데 로테이션이 돌기인데 그분들은 한 달 전에 맡겼으면 한 달 뒤에 찾아갈 수 있고 계속 로테이션이 돌고 있어. 그러니까 사주기 때문에 이게 탈거, 엠버시, 전기 작업, 목 작업, 출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옆에 측면에 이제 저희가 방충망은 봤는데 네. 실질적으로 스타렉스 스타리아는 옆문보다는 뒷문 쪽이거든요. 그렇죠. 주 이용 뷰 쪽이 여기는 이제 시중에 우레탄 있잖아요. 네, 우레탄 창하고 네. 많이 싸게 나옵니다. 고기 하는 게 기성품을 사라. 방충망 우리가 그러니까 기성품은 되게 쉽게 잘 돼 있거든요. 그 방법이 제일 싸고 설치하기도 쉽고 굳이 우리가 설치해서 또 비용도 추가하느니 그냥 기성품 사서 쓰면 된다. 원하면 여기다 암막하고 모기장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공간이 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기성품으로 해서 그냥 꼽는 게 더 간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엠보싱 작업도 네. 다 이제 포함된 옵션에 포함된 거죠? 옵션이 네. 별도로 옵션. 네. 옵션으로 다 이제 그래서 선택사항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분명히 있으면 넣고 빼고만 다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TV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집에 있는 거 갖다 달겠다 하시면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LG TV라서 DC 인버터를 안 켜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스마트 TV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정집에 가족 220이기 때문에 전기를 켜야죠. 많이 먹죠. 네. 아니면 뭐 자기가 그냥 인터넷에 주문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것도 우리가 해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기 작업을 설치비만 받고 네, 그렇죠. 전기 작업이나 이런 거는 이제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맡겨서 그렇죠. 다 해주는 게 맞다.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시통 히터 플러스 네, 배터리까지 네. 총수 100리터 들어가는 스타렉스 스타리아 캠핑카 시대 온돌 구둘장
캠퍼밴.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캠핑카 시대보다 더 예쁘게, 더 많이 만드는 캠핑카, 잘 만든 캠핑카 회사들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만들고 싶은 건 실전 캠핑카, 보셨다시피.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보면 캠핑카 시대 밴드가 있습니다. 그 네. 회원들이 1만 6천 명이 보고 계시고요. 아, 1만 6천 명이나 있어요? 1만 6천 명이 보고 계시고, 네. 거기서 제가 뭐 5년 무상 예술을 해준다 그랬는데, 안 해줬다 그러면 요즘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댓글. 댓글에 시달려서 우리가 7년 된 업을 못하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캠핑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말 그대로 사는 것이다. 네. 네. 현재를 위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것이다. 그것은 가슴을 열어 숨을 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이다. 네. 라고 알렉산더라는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나봐요. 네. 네. 저도 이제 매주 캠핑을 가고 네. 바다에 들어가서 제가 회원들한테 프리다이버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생했으니까 쉬자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젊을 때 즐겼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은퇴 앞두시거나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좀 저렴하게 네, 큰 돈 안 들이고 하시는데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 네, 한번 캠핑카 시대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소 좀 말씀해 주시죠. 경북 고령군 네. 생리 355번지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대구 바로 옆입니다. 대구, 우리 집하고 이건 다 대구고 다리 넘어오면 바로 경북 고령. 네. 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화번호 말씀해 주시죠. 010-8890-2836번으로 전화하시면 네. 되고요. 방문 전에는 미리 예약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약을 하지 못하면 먼저 예약하신 손님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하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담이 힘듭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한 또 불친절한 막 그러시는데 제발 미리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핑카 시대였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